이번 화재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4층에 살던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위쪽으로 번지자 그 아빠는 이제 태어난 지 7달 된 딸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목숨은 구했지만 아빠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끝내 숨졌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시뻘건 화염이 창문 밖으로 넘실거리고 시커먼 연기는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베란다를 통해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계단과 복도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이 난 3층의 바로 위인 4층 집에는 30대 부부와 2살과 7개월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급박한 상황에 경비원들은 1층에 폐지와 재활용품 등이 담긴 포대를 가져다 놨습니다. 분리수거하는 통이 있잖아요. 밑에 베란다에다 받치면서 일로 떨어져라고. 아내 정모 씨는 먼저 2살짜리 아이를 재활용품 포대 위로 던졌고 경비원이 구해냈습니다. 뒤따라 뛰어내린 정 씨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후 남편 박모 씨가 7개월 아이를 안은 채 뛰어내렸는데 아기는 살렸지만 박 씨는 머리 부위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이사 오신 젊은 가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사망자 30대 임모 씨는 10층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자던 임 씨는 불이 난 걸 먼저 파악하고 가족을 깨웠습니다. 처음으로 119로 화재 신고를 한 임 씨는 가족들을 먼저 1층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집에서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 문 밖으로 나온 임 씨는 결국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